저희는 지금 정부 대전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조달청은요,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한 벤처기업의 성장을 6대 중점 과제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행사죠? 총 32개의 시제품들, 총 3개관으로 나누어져서 혁신 시제품들이 이곳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제품들이 전시될지 궁금한데요.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이거 체험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체험해볼게요. 네. 아, 먼저 하고 체험해볼게요. 뭐 하는 건가요? 네, 이건 안전청소기처럼. 실제 병원에서 의사선생님들이 안저를 촬영해서 망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 제품입니다. 안저요? 그 안구의 이제 안저 상태, 망막의 상태를 확인하는. 아, 눈 안쪽 상태를 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네, 눈의 상태를 좀 확인해볼 수 있는 네, 건가요? 네, 시연은 바로 해드릴 수 있는데요. 의사선생님들이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 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서 있으면 되나요? 네, 서 있으면 되는데 이제 네. 특수한 환경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한쪽 눈을 가려주시면은 제가 촬영을 해드릴게요. 이쪽을 가려주세요. 이쪽을 가려주시겠어요? 네. 암 좀 크게 떠주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사진 찍히는 딱 그 느낌이다. 이렇게 오 이게 네, 안전 모습을 보여주세요.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눈의 모습이야. 네. 안과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크게 있어서 턱 네. 올려놓고 됐던 네네네네. 그 카메라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국내 최초로 무전동 방식의 휴대용 안전 카메라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실제 의료 취약계층이나 겨고지에 계신 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누워있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가서 촬영을 하실 수 있게끔 이제 정부 R&D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크기도 작아지고 가격은? 가격도 10분의 1 가격. 이건 뭐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멋있다. 저 멀리서부터 이 빨간 기기가 눈에 띄는데 어떤 기기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명구조함 로켓 발사기입니다. 그 근거리 익수자에게 정확하게 구명 튜브를 던질 수 있으며 최대 40회 이상 연속 발사가 가능합니다. 문을 열게 되면은 119 긴급 출동 신고가 되는가 동시에 익수자에게 구명 튜브를 장착한 후에 발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정확하게 익수자에게 구명 튜브가 전달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닿으면은 3초 후에 구명 튜브가 펼쳐지는 네. 인명 구조함 라이프 가드 백 제품들입니다. 이게 지금 저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예, 요 장치가 오, 네. 60m 날아간 후에 네. 익수자에게 정확하게 구명 튜브가 펼쳐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기 같은 경우는 국민 생활 안전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오늘 이 특별 혁신 시제품에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차별성이 어떤 게 있나요? 기존 인명 구조함은 기존의 그 도난이나 파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계 장치는 IoT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PC나 앱으로 그 탄두 분실이라든지 가스 잔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관리,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시회에서 첫 선을 보인 이 특별 시제품들은요. 바로 선정위원회가 따로 발족이 돼서 이 선정위원회에서 1차 선정을 거친 엄선된 시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들과 그리고 수요기관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다고 해요. 부처랑 기관이 많이 참여했다고 하면 주로 어떤 부처랑 기관이겠죠? 일단 뭐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네, 수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 PD님께서 센스 있게 이건 뭐 문인 것 같은데? 우와 바람 나와. 이거 춥지 않아? 이 에어컨인가? 에어 커튼 막 이런 거 아니야 요새? 뭔가요? 에어 샤워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예,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생활 가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제품 보니까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생겼어요. 네. 제품 자랑 좀 해주세요. 이게 구석구석 뭐가 뭔가요? 네,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시면 자 동작 센서가 감지를 합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제거 중입니다. 멘트가 나오면서 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죠. 그리고 나서 그 털어진 먼지는 아래쪽으로 지금 보시면 네 군데의 강력한 집진 필터를 이용해서 집진을 합니다. 그래서 먼지가 제거된 상태에서 실내로 들어가는 거죠.
거죠. 실내 오염원을 70% 정도 줄여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 가격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이거 얼마인가요? 아, 저희는 이제 뭐 일반 가정이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건물 출입구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000만 결과적으로 오늘 이런 특별 전시회를 통해서요. 벤처나 창업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 조달청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판로 지원이잖아요. 판로 확대. 그렇죠. 정말 중요한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야말로 국민들도 기업도 그리고 나라도 다 좋은 윈윈하는 일석삼조가 아닐까 싶네요. 저는 오늘 현장에 와서 처음 보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관들과 수요기관이 1:1 매칭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록 이제 시작이지만 더 많은 강소기업들이 조달청과 함께 벤처 창업을 이룩해 나갈 수 있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안녕!